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코메인 이벤트이죠. 캐치웨이트 60kg급 두 파이터가 붙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고 있는 선수는 오늘 출전하는 선수 중 유일한 브라질 파이터입니다. 키 178cm인데 몸무게가 60kg입니다. 어우, 체급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커요. 먼저 입장하고 있는 브루노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엔 오늘 경기가 MMA 데뷔전이다 보니까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선수가 소속한 C88팀이 주짓수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또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주짓수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1살의 브루노 선수. 자, 이제 입장하고 있는 김진민 선수, 우슈 전국체전 3위수 출신이죠. 이 선수가 전적이 3승 6패인데 절대로 전적이 낚이시면 안됩니다. 한때는 연패 행진을 하면서 전적이 썩 좋진 않았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전적은 3승 1패로 분위기가 최근에 갑자기 좋아진 선수예요. 각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만큼 오늘도 그 좋은 기세 쭉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베트남 경기에서 유일하게 남자 선수의 승을 보는 선수가 프로 선수예요. 사실은요, 이번 경기는 조금 기대도 좋습니다. 양 선수 모두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몸도 딱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걸 알 수 있죠. 자, 데뷔전을 치르는 브루노 선수가 오늘 10번째 프로 경기를 치르는 김진민 선수와 붙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력만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 하지만 브루노 선수의 이제 그 말씀드린 팀이 이 선수 국적은 브라질이지만 팀은 베트남 팀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베트남에서 또 주짓수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저 선수 이름 부를 때 박자 쪽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네요, 링 아나운서가.
잼민 선수입니다. 자, 양 선수 케이지 중앙에서 눈싸움 살벌하게 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데뷔전을 치르는 브루노 선수와 프로 10번째 경기를 치르는 김진민 선수입니다. 자, 키는 11cm가 차이가 납니다. 프로필상 브루노 선수 키가 178cm고요. 김진민 선수는 167cm입니다.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피지컬 차이는 좀 나지만 경력에서는 김진민 선수가 앞섭니다. 자, 그렇게 1라운드 시작합니다. 좀 먼 거리에서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죠. 오! 오, 피. 자, 확실히 브루노 선수가 그래플러네요. 예, 시작부터 그래플링을 노리고 있고요. 김진민 선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 잡혔어요. 서브미션 나올 수 있습니다. 초크. 자, 오른손으로 왼손을 당겨주고 있죠. 꽤 깊게 그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길로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오! 나야, 이게 뭐. 아니, 주짓수 파이터가 바로. 주짓수! 오, 실신했는데요? 아, 선. 심판이 탭 친 걸 못 봤네요. 아까 전에 왼손으로 탭을 쳤습니다. 아, 보셨군요. 예, 예, 맞습니다. 탭을 쳤는데 심판 체크 못했어요. 아니, 아무리 경력 차이가 난다지만 주짓수 파이터를 30초 만에 실신시켜버렸습니다. 초크로. 자, 보세요. 슬로비도 나오거든요. 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쳤죠? 아, 왼손으로 탭 치고 있네요. 예. 야, 아니 오늘 경기 중에 처음으로 기절 실신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30초 만에 가져간 거는 좀 놀랍습니다. 예. 지금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니, 저한테 베트남 가자 뭐랬냐면 네. 유일하게 베트남 그러니까 한국 선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브루노 선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굉장한 주짓수 테크닉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아까 전에 목을 테이블 사실 왼쪽 테이블 쳤는데 심판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아, 심판이 사실은 지금 그 베트남 현지 심판인데 좀 아쉽게도 좀 이제 심판 미스, 아까 전에도 주동 선수라 할 때 스탠드 쉬었거든요. 이유 없이. 아, 그렇죠. 네, 네. 그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이 좀 이런 재량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 아니 일단 초크가 들어갔으면 양손을 봐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네, 근데 바로 네. 쳤는데 그걸 무채를 못했어요. 선수 다음으로 가장 좋은 각도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 게 심판인데 아쉽게 그걸 못 봤네요. 네.